영화처럼 보기만 해도 설레는 장근석, 한예슬 씨와의 달콤했던 시간 함께 만나러 가시죠. 오늘 같은 봄날 같이 봄비 맞고 싶은 남자, 그리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 여자, 장근석, 한예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 잠시만요. 네. 아, 작년에 참 힘든 일들이 있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좋게 얘기하면 경고해주고 좀 단단해졌다고 할 수 있고, 또 힘들었다면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걱정했었고, 네. 보고 싶어 했었던 많은 팬분들께, 네. 앞으로는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많은 활동과 그리고 열심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훈훈하고. 네. 오랜만에 촬영 현장에서 만난 한예슬 씨, 역시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밝고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죠. 오늘은 커피 광고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장근석 씨 어디 가셨나요? 근석이는 지금 어디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아주 높은 곳을요. 장근석 씨, 와이어 액션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거 맞네요. 커피 광고 맞아? 커피 광고 맞아? 근석아 미안하다. 고생은 네가 다 하는구나. 확인해볼까요? 열심히 달리는 근석 씨. 반면 예슬 씨는 아름다운 미소가 바로 촬영 컨셉이었습니다. 촬영 현장 비교체험 극과 극! 근석 씨 정말 고생이 많았죠? 다리가 후달거려요. 25과 26의 차이는 이런 거였구나. 두 분은 혹시 커피에 비유해본다면 어떤 종류의 커피가 어울릴까요? 장근석 씨는 캐러멜 마키아토일 것 같아요. 왜요? 달콤함이 폴폴. 달콤함이 폴폴. 달달하니 네. 자꾸 생각나는 인상이 참 깊죠. 네. 제가 봤을 때 예슬이 누나는 네. 에스프레소 같은 치명적인. 네.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하시죠? 치명적인 여자예요. 멋있어요. 네. 저는 커피에 비유한다면 어떤 커피가 어울릴까요? 커피 말고 얼음. 네, 저 아이스 커피 같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 언제 첫 만남 가셨어요? 누나 데뷔했을 때. 데뷔했을 네. 때? 근석이 데뷔했을 때는 아니에요? 아, 저는 그때가 이미 10년 차였어요. 그 친구나 저나 그때는 아주 어렸기 때문에 참 추억도 새록새록 나고, 누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네가 이렇게 잘 커서. 그러니까, 이미 10년 차였던. 저의 연예계 생활에 네. 혜성처럼 데뷔를 했었죠. 선배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 같이 데뷔했는 줄 알았거든요. 아, 정말요? 워낙 어렸었어가지고. 장근석 씨께서 한예슬 씨한테 질문이 하나 있다고 저희한테 귀띔을 하나 해주셨거든요. 네. 예슬이 누나는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같이 작품을 했었는데 한예슬 씨도 화장실을 가나요? 화장실을 가나요? 궁금하신가요? 한예슬 씨의 답변이 더 궁금한데요? 제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비밀인데요. 사실은 안 가요. 나랑 똑같다. 그럴 줄 알았어. 저도 화장실이 뭐예요? 잠깐만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분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 PR 시간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애교하면? 이거 시킨다 분명히. 왜냐 누나 진짜 애교 많아요. 애교요? 보통 어떤 애교 같은 걸 많이 하시나요, 한예슬 씨가? 네. 평소에 얘기를 할 때에도 목소리에도 참 애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나 처음 봤을 때 네. 목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코 안에. 되게 코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네, 제가 아끼는 후배예요. 아끼는 후배. 미모하면? 자, 슬그머니 어느새 손이 올라가는데요. 아이, 이 나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도 질문 이어갑니다. 매력 덩어리 하면? 저요. 한예슬 씨 은근히 막 하기 싫어하시면서 누가, 다 하세요. 아니, 뭔가 지금 배틀 구도예요, 둘이. 누가 더 매력나? 굉장히 단순해요. 네. 굉장히 꼼꼼하실 것 같아요. 꼼꼼한 부분도 있지만 네. 단순한 부분도 있어요. 내숭을 안 부리는 것 같아요.
그건 알고 있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석 씨. 여기에요. 앞으로 네. 좋은 작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늘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요.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사랑비라는 드라마 속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석, 한혜수 씨와의 달콤한 만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